청은 자만하거나 비결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오늘 이 순간 앞으로 제가 살아갈 어, 공직에 있는 내내 어, 유혹은 끊임없이 진행될 거고 그걸 뿌리쳐야 된다고 보고요 박근혜 게이트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비선 실세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을 뽑으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어, 그렇지만 청렴하지 못한 대통령 어, 이런 분들은 뽑히기도 어렵고 또 만약에 바람 따라 인기 따라 된다 하더라도 또다시 게이트에 휩쓸려서 또 다른 촛불에 불탈 우려가 있다. 아마도 탄핵이 결정되고 나면 이 야를 떠나서 이 청렴성 문제가 많은 후보들을 결격 사유에서 퇴출시켜 버리지 않을까.